너무 시끄럽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내가 올줄 알았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배고파요. 배고파서 이 시간에 좀 과한 거를 먹으면 안 될까? 저 지금 방금 자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준비했냐? 뭘 준비했냐면 배고파 죽겠다 진짜. 저 먹고 바로 잘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그냥 안녕 할 거예요. 안녕 할 거고. 배가 고프다. 오늘 뭘 준비했냐? 들기름 김, 귀리 찰 현미 곤약밥. 다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홍어. 썼던 거 있었는데. 볶음밥 욕. 볶음밥 간편한 볶음밥용 채소 요거랑 그다음 수비드 닭가슴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배가 고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먹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요 간장이랑 그리고 여기 고추장 해가지고 참기름까지 해서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라면보다 낫잖아 이게. 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라면을 먹을까? 이걸 먹을까? 어딨어? 어딨어? 내 올리브유 어딨어? 안 보여. 어딨지? 너 어딨니? 왜 없는 거지? 어딨어? 왜안 보이지, 진짜로? 속상한데, 이거? 되게? 그럼 이거 써야지. 나 스프레이 그거 찾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빨리빨리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은데. 저 어제 어제 새벽이야? 아니지. 오늘이 지금 오늘이잖아. 어제, 그리고 그저께 새벽 3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계속 그냥 커피만 했어.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여기 보면은 잠을 좀안 자니까 포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 챙겨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 먹고 양치하고 바로 잘 거예요. 일단 씻긴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일단 물을 해볼게요. 좀 죽을 것 같아. 좀 죽을 것 같아. Look who we are. We ar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dreamers. We make it happen. Let's do the ones that get a match. Respect. Oh yeah. Oh. 배고프진 배고프니까 말리지 마오. 나 지금 힘들어요. 몰라 지금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안 돼. 요리는 뭐다? 청결이다. 빠르게 쓰레기를 정리해주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참치, 여기 참치까지 있어요. 근데 또 심지어 가벼운 참치다. 근데 이거 기름을 일단 빼줄게요. 기름을 일단 빼주고 요리는 감이잖아. 근데 또 과하면 안 돼. 뭔지 알죠? 맛있네. 별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가 없어. 짭짤한데 이것도? 그러니까 195 칼로리나지. 자, 힘을 안 줘도 된단 말이야. 왜냐? 수비드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잖아. 끝에 있는 부분들은 좀 힘을 줘서 해주고 좀 더 돌려줘. 요즘 진짜 이것만 먹고 있어. 이것만. 심지어 참치도 빼. 고추장도 빼. 근데 지금은 내가 첫 끼니까. 첫 끼가 아니지. 첫 끼야? 살살 해도 이게 너무 닭가슴살이 지금 부드러워서. 전 닭가슴살 이거밖에 안 먹거든요. 너무 좋아. 칼로리도 그렇게 안 높고. 아 지금 힘이 없어. 근데 이건 진짜 먹고 자야 될 것 같아. 안 먹고 자면 내가 다음날 안 되겠어. 한이 서려가지고 안 되겠어. 너무 억울하잖아. 하루에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 그죠? 닭가슴살 이렇게 좀 다져주고. 닭가슴살이랑 아 모르겠다. 칼은 이제 쓸모가 없어요.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숟가락을 하나 준비를 하자. 아 숟가락도 설거지 안 하고 있어요. 설거지 하는 거 말고. 아 설거지 하는 거 있어. 아이 숟가락 버렸어. 아이 정말. 어! 어! 아 진짜 너무 졸리다. 졸린데 저는 약간 졸리면은 식욕이 너무 터져가지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자, 봅시다. 일단은, 예열을 해줘요, 예열을. 아이 윌 예열. 아 너무 졸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일단은 야채가 냉동이기 때문에 야채를 먼저 기름에 살살살살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쓰던 팬이라 잘 눌러. 그래서 좀 오래 예열을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아, I'm hungry. I'm starving. 참치까지 넣고 밥 넣으면 간이 좀 짭짤할 텐데, 그러면 고추장 반에 간장 굴소스 안 넣으니까 그냥 고추장 작은 하나? 배고파요.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다이어트지, 뭐. 솔직히 평소에는 고추장도 안 먹어요. 참기름도 안 넣어. 들기름이 좋지. 들기름 제가 그 들기름 막국수 만드는 게 꽂혀가지고 진짜 하루 3시 3끼를 들기름 막국수 먹었더니 들기름도 없어지고 그 메밀면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먹고 잘 거예요. 먹고 좀 소화시키고 잘 예정입니다. Yes. 잘생겼다고요? 지금 제가 일부러 720p? 그걸 해놔가지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또 고화질이면은 아 배고픈데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올리브유는 괜찮습니다. 불포화지방이라서 꽤나 많은 양을 엄마 많은 양을 넣어도 돼요. 근데 발화점이래. 뭐야 발화점 맞아? 아무튼 그 뭐야 아무튼 일반 식용유보다는 빨리 타요 얘가. 그래서 이제 좀 연기가 난다 싶으면 불을 확 줄여가지고 낮은 거에서 계속 좀 더 예열을 시켜주면 이렇게 쓰던 팬이 괜찮다. 잘 안 눌린다. 그럼 순서가 야채 먼저 넣고 그 다음 하여튼 둘 다 조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둘 같이 넣어버려. 하여튼 참치가 결이 얇으니까 얘를 먼저 넣고 얘를 마지막에 넣고 그 다음 밥을 넣어서 수분을 좀 없앤 다음에 없애는 와중에 간장을 뭐 넣어. 간장을 좀 졸여? 그냥 고추장 한 스푼 넣어. 그 다음 잘 하다가 참기름을 살짝만 넣어. 그 다음 해서 김이랑 먹으면 되겠다. 완벽해. 배고파요 여러분. 너무 졸려요.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면 쓰던 팬 안 산다. 코팅 팬 그렇게 편한 거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왜 쓰던 팬 썼는지 모르겠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원 팬 원 스푼 고추장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 아니 아 고추장을 살짝 얹어놓고 그 다음 간장 한 스푼 넣어서 붓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은 고추장 간장을 하고 고추장 풀 수는 없잖아. 빠르게 먹어보자. 잠깐만 소금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우 너무 커. 수분이 아 야채 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다 먹어. 야채는 사 안 쓰잖아.
야채 냄새 좋아요. 이 야채 리스트에는 파프리카 그리고 양파 그다음 호박 그다음 감자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타지 않게 약불에서 조금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것보다 안 타는 게 나아. 뭐 여기서 내가 뭐 마이야를 반응 이렇게 해서 뭐예요? 천천히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따바바 아니 고개는 아 아니다 이거라 이거라 요즘은 최대한 나름대로 최대한 그냥 좀 불건전한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라면이라는 건 다 먹는데 이것도 맛있으니까 좋아 좋아. 자 이거 했으면 이제 닭가슴살을 넣어줘요. 넣고 나서 빠르게 물을 헹궈주고 빠르게 헹궈준 다음 얘를 좀 볶아주다가 맛있겠다. 잠시만 이러면 내 칼로리가 몇 칼로리야? 190. 아 얼마 안 하네. 이거 배터 주워 먹어도 500. 500 얼마밖에 안 하겠네. 고추장까지 하고 하면은 뭐 600. 600? 610?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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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을 날려줘요. 아 참치까지 넣으면 좀 짤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밥이 너무 적나? 아니 약간 이게 볶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비빔 느낌으로 가자. 좀 더 잘 비벼서 그럼 좀 적당히 익히기만 하면 되겠다. 어우 양이 많네. 벌써 맛있어. 야 이거 척추냐 그런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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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어. 이제 참치도 조금만 이 아니라 다 넣어줘요. 참치에 어느 정도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이 기름으로. 와 그냥 이거 이렇게 먹을까 그냥?
아니다, 얘를 그냥 반찬 형식으로 하는 거지. 그 여기 그냥 고추장만 살짝 넣어가지고 얘랑 그냥 밥이랑 같이 먹어버리면 되잖아. 밥이랑 굳이 비빌 필요가 없잖아. 그지? 맞잖아. 약간 그 참치 쌈장 같은 느낌이지. 참치 야채 닭가슴살 고추장인 거지. 비빔 고추장인 거지.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귀찮잖아. 그럼 넣어야지 뭐. 좀만 더 있으면 넣어. 이거 이대로 먹어도 맛있다. 고추장 넣지 말까? 수분아 날라가줘요. 빨리 먹고 싶다구요. 밥은 맨 마지막에 이제 물로 한번 헹구고. 고추장을 딱 조금만 하자. 요 정도. 그냥 너 잠깐 가 있고, 그다음 너 간장 일로 와봐. 너도 좀만. 약간 그냥 감칠맛. 졸여주고 요거를 이렇게 졸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약간 불고기 냄새가 나면서. 그렇지 아주 맛있겠어. 좋았어. 약간 볶음 고추장 느낌이다. 아, 그냥 밥 따로 돌려. 아. 맛있겠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통깨 살짝 뿌려주고, 조금은 깨서 넣어주고. 맛있겠다. 이거 참기름도 그냥 양심, 그냥 한 스푼만 들을게요. 근데 여기 또 고추장인데요? 고추기름 좀 들어가줘야지. 고추기름 반 스푼 같이 해줘야지. 너무 맛있겠잖아. 야, 쌈장 거의 고추장 쌈장?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잘 퍼뜨려서 잘 퍼뜨려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밑에 좀 눌러볼게 해주고 그다음에 정리해주고 고추장 넣어주고 마지막에 갑자기 있어 보이게 파슬리까지. 됐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서 치즈 한 잔까지. 됐어. 완벽해. 완벽해.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게 녹아질 때까지 익어서 주고 얘는 물로 좀 헹궈서 분리수거 해주고 난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겠지. 오케이. 얘도 넣어주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느낌이 잘 안 좋죠. 아, 짜릿해. 짜릿해, 짜릿해. 잘 먹겠습니다. 전 서서 먹을 거예요. 귀찮거든요. 밥 조금만 퍼서 얘도 퍼서 약간 그 참치 쌈장 알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추장 닭가슴살 볶음 고추장 치즈가 녹았거든요. 자, 이게 치즈 올라온 거 보여요? 이거랑 밥이랑 김이랑
Damn. 아, 진짜 치즈는 사랑이다. 심지어 이것도 다이어트 치즈걸요? 아, 이거 치즈를 전체적으로 버무려도 괜찮았겠다. 치즈 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맛있네. 나도 약간 질보단 양파이긴 해가지고 비벼버릴까? 이거 먹고 소화 좀 시키고 바로 자야지. 아,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 땜! 너무 맛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맛있군. 이거 진짜 만들었기 쉬운데. 대형 따라하는 거 봐. 내가 그때 치킨 먹방 할 때가 너무 그리워. 너무 그리워. 여기서 또 치즈 하나 해줘서. 아, 맛있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 진짜 밀가루가 없잖아. 솔직히 그냥 이거 혼자 요리해서 먹고 그냥 자면 되는데, 뭐 상태 괜찮을 때 라이브 하면 아미들도 아미들이랑 같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행복해. 안 짜. 하나도 안 짜. 야채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
평상신절 할 거면 고추장 간장이랑 고추장 한 조금씩만 더 줄여도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음식 같은 건 저는 이제 좀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시켜 놓으면은 리밋이 없어요. 그래서 막 먹는데 이런 거는 그냥 밥 한 끼도 딱 정해져 있지, 김도 딱 정해져 있지, 딱 그냥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과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먹고 나서 시간 조금만 지나도 그냥 먹을 거 생각 안 나거든요. 그냥 그 먹을 게 눈앞에 있을 때 눈 돌아가지고 그 시간에 막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정해졌으면 또 급하게 먹기도 않아. 매너 다리 들어가. 매너 레그. 여기서 또 치즈를 한 번 더. 지금까지 여러분 준비하세요. 확실히 밥이 좀 부족하긴 하네, 양에 비해서. 배불러. 이제 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치즈 진짜 많은 거 밥 딱 반 공기만 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김이 들어간다? 이거 못 참죠. 아직 큰 거 남았죠. 왜냐면 마지막 밥이거든. 밥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를 야무지게 먹고. 너무 맛있잖아. 남은이는 그냥 김이랑 굿.
끝.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참치랑 닭가슴살 자체가 좀 염분이 있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거만 먹으니까 좀 짜네. 다음엔 약간 향만 넣는다는 느낌으로 먹어야 되겠다. 훌륭하다. 아 밥, 아 밥 좀 아껴 먹을 거라. 근데 얘도 한 숟가락밖에 안 남았지? 두 숟가락이야. 세 숟가락이다. 마지막 김. 짠. 야. 웃 굿. 너무 맛있었다. 아,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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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I'm happy. 너무 맛있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설거지는 내일 할 거야. 지금 너무 졸려서 안 돼. 아 너무 맛있다. Yea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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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가락이 돼서 뭐 하려고? 응? 내 손가락 돼서 뭐 하려고? 내가 요즘 기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여줄까요? 하, 아, 진짜. 여러분, 기타 얼마나 배운 줄 알아요? 깜짝 놀랄걸요. 레슨 딱 한 번 받았어요. 1일 차에 폐기를 보여주겠어. 여기가 아닌가? 맞을 텐데? 맞네. 1일차 폐기를 보여줄게요. 기타 1일차 폐기를 보여줄게요. 아니 이게 자세가. 기타 1일차 폐기를 보여줄게요. 자세가 좀 불편해. 아닌가? 내 손.
아 소리 이상해. 에이씨. 1일차야 1일차. 1일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 있나? 아, 잠시만 입장해 보자. 없지? 안녕. 난 밥을 잘 먹었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 ate. So, I'll go. Go to sleep. Don't go, don't go, don't go, go. 안녕. 안녕 안녕 나는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너무 졸려서 안 돼요. 안녕. 나 진짜 졸려 보이죠? 이 정도면 보내줘야지. 어? Very tired. 응? I have to go. 안녕. 나 진짜 간다. 바이바이. 어, 원래 밥만 먹는 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꽤나 연장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5시 빨리 가. 안녕.